새해 첫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달전이 아파트 단지 84.9제곱미터의 집이 거래된 금액은 8억 7천만 원. 2년 전에는 12억 원대에 거래되던 집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2021년 하반기 13억 6,500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두달 전에는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은평 지역 아파트 값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 고가가 12억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서 지금 한 4억 이상 빠진 상태라서 급매에서도 초급매 거기서도 또 몇천을 깎아서 계약을 하려고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원래치 나왔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첫째 주 은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2%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서울 평균을 넘어선 가운데 녹번동과 응암동, 불광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30% 가까이 빠졌지만 거래 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5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대출 매득 받으면 한 달에 상환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부동산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그래도 없어요. 대출 규제 풀려서도 금리가 인상의 여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저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침체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공인 중개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버텨보려고는 하는데 이제 매출이 너무 억거하니까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하고 하니까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당분간 거래 절벽 속에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올해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나아지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는 별로 좋진 않아요. HelloTV 뉴스 손성혜입니다.